친한 편. 방송 시작부터 두 수들의 가짜코 채팅 어그로에 제대로 빠져버린 와나나. 아니 18 미친 새끼들이 결국 드수들이 내건 득이장 미션을 수락하게 되고 특기장 3분? 이건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잖아. 간단히 이길 것 같았던 예상과는 달리 원하나는 가짜 코도 지키지 못하고 매체 꾸짜 두들겨 맞게 되는데 병원에서 했던 거거든요? 한편 원하나를 두드리 팰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회장 투수들까지 찾아오게 되고 과연 원하나는 투수들에게 두들겨 맞은 한을 회장 투수들에게 풀 수 있을 것인가? 회장님들과 막장을 떠요.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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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가짜코. 나와 돼지에 대하여 싸워볼 생각은 없는가? 돼지랑 싸우라고요? 너 치팅 쳐라. 예시에만 치팅 쳐라. 예세. 예세. 자, 제가 왜 돼지입니까? 돼지. 시작부터 그렇게 말을 함부로 놓으시면 안 되죠. 이 토론에 대한 매너가 없으신 분이구만. 제가 왜 돼지죠? 대가님에게 예. 거의 20만 원 가까이 돼지라 예. 했으니 이래도 돼지가 아닙니까? 일단 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한들 좋다. 그걸 이제 인정한다 한들 2분 24초 동안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좋다. 2분 17초 동안은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은 맨날 밥 안 먹는다 해놓았소. 저녁에 먹고 후회하고 살찌고 후회를 하지 않고 살이 안 쪘다면 후회하고 75kg는 빠진 건데요? 살 뺀다고 후회 75kg는 자전거는 지금 자전거는 장마철 때문에 못 탔는데요? 누워있고 안 누워있었는데요? 그러고 다시 일어나서 한 끼 먹는다고 그래놓고 새벽 1시에 먹잖아. 그거는 20만 원 쏘았잖아요. 돼지가 아니고 뭐야. 특수 자기소개 전. 맞아 너도 돼지야. 돼지색. 아니 20만 원 주니까 20만 원 줘서 어? 먹으러 한 걸 먹은 거. 난 돼지 맞는데. 뭐야 갑자기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핑계 대지 마라 돼지쇠. 아니 지금 1대 싸우잖아요. 끼지 마세요. 왜 님은 못 빼. 난 안 뺀 거지. 못 뺀 게 아니고. 돼지야? 인정한 돼지 vs 인정 안 한 돼지라고? 이 미친놈들 아니야. 못 뺀 거지. 안 뺀 거죠. 콘텐츠를 위해서 내가 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 똑바로 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지금 주어 서술로 구성해서 코 안 삐뚤어졌는데 수술해서 입은 제대로 말해야지. 입은 제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입이 더 삐뚤어져 보여. 그것은 착시현상이거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뭐가 유치한데요? 나는 말한 거에 대해서 대답했을 뿐인데? 팝콘 우걱우걱 야야 팝콘 가져와라. 너도 돼지야. 살 뺄 거야? 그건 아니죠. 제가 왜 빼야 되죠? 저 빼야 될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와 돼지가 말도 돼지라서 허벅지가 튼실한 건데요? 살이 디룩디룩 쪄서 저기 3분 끝났는데요? 굴러다니겠어. 안 굴러다니는데요? 3분 끝났는데요? 얼굴도 맨날 부어 저기 3분 끝났는데요? 이제 인정해. 3분 끝났는데요? 돼지새 3분 끝났다고요. 어이가 없네. 그니까 인정해. 안 하는데요? 어. 자 이거 성공 가져가겠습니다. 미션 성공. 다시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 새끼들아!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씨발 왜 말 안 들어? 미션이 들어왔다. 트윗돈의 순위 2등이랑 싸우라고야 파진양이님이요. 아니 파진양이님 싸우실 수 있으세요? 임님 왜요?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회장님들하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괜히 내가 이겨가지고 회장님들 상처받아가지고 떠나시면 어떡하라고. 사장님들한테 내가 나쁜 말 할 수가 없잖아. 이건 너무 불리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 편한 나랑 싸워서 졌잖아 멀쩡. 아 6항이 진짜 않습니까? 6위 하신 분하고 제가 어떻게 진심으로 싸웁니까? 맞소라니 쪽이 아니고 저에게 잘 대해주신 분들에 제가 어떻게 심한 말을 합니까? 와장은 돼지 아니야. 고마워 코코빙. 돼지코도 못하잖아 이 새끼야! 이런 미션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아 파진양이 괜찮으시겠어요? 아 나 이거 일부러 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파진양이님이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이런 미션을 거시면 어떡합니까? 괜찮다고요? 파진양이님 채택 치시죠. 파진양이 내가 맨날 착한 도대만 했더니 만만한가? 만만한 게 아니고 제가 회장님한테 감히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전에 카페 가면 이름 대고 먹으라고 해서 여장 당일날 카페 가서 와나나 이름 댔더니 와나나를 모른대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바 교육을 제가 여보세요? 내가 그날 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오원이점 직원이 나를 못 알아봅니까?
갑자기요? 직원이 날 못 알아봐서 우리 팬분이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직원 교육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알았습니까? 아, 예. 저 뭐 어떻게 뭐 오시면은 선수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 예. 파즈냥이 님께서 가시면은 네. 빵과 음료를 대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세계 지점 뭐 편하신데 아무데나 오시면 응. 그리고 말이야. 전에 어떻게든 다이어트 하겠다고 돈에 싸도 안 먹겠다던 그 야식 환불 얘기까지 하다가 특수들이 의리로 환불은 안 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내가 그 10년 못 지키면 한 달 돈해변이라고 했 바로 야식 시켰지 이대지야. 돈해가 끊기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대화수단이 하나 사라진다는 것은 맞아 아니야. 나는 하나의 대화수단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돼지야 아니야. 딱 말해 딱 돼.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라고 하면 돈의 벤이야. 전 돼지가 맞긴 해요. 그리고 또 있어. 아 4분 끝났는데요. 알겠어. 아, 네. 그만할게. 아 근데 뭐였는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싫어 평생 궁금한 상태로 고통받아라. 아니요 지금 하셔야 돼요. 돼지코야. 1분만. 뽀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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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님! 파즈냥이님이 퇴장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회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5,000원 취소. 이 하나 주세요. 미션 성공. 지금 여러분들은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는 회사 CEO 의 고충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결국 사회야. 사회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상처만 남은 아니요? 한 4만 5만원 남았을걸요? 근데 진짜 돼지코 못하세요. 예 가짜가짜코 짭짭짭짜코 회장님? 조용물 코난네 가짜코 조용물 코가 났네. 총 회장님! 회장님 그 스트레스 싹 푸셨네요. 크크크크크크. 총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주주총회인데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에어컨 고장 나서 짜증 났었는데 특이장 덕에 웃었다 고마워 와장. 클진.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 도레다케 주요 이요 사케떼